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공매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테슬라 공매도가 아주 트렌드입니다. 공매도 세력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야, 걱정하지 마. 자사주 매입하면 그 애들 다 끝나. 이렇게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정이죠. 자, 공매도가 가장 극성스러운 시점이 공매도가 가장 조심해야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루머들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이 테슬라 마진론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 머스크 says wise to avoid margin loans during a macroeconomic risk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거시경제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마진을 쓰는 거는 그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머스크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자동차 산업과 경기 침체에 관한 부분 해서 두루두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루머가 가장 크게 뜨면서 그 테슬라 주가가 휘청했죠. 그래서 지금 트위터 채무 중에 그 이율이 비싼 채무가 있습니다. 이율이 비싼 채무를 그 테슬라 마진론으로 테슬라 주식담보대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하는 이제 기사가 떴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대출 갈아타기 걱정할 일일까 하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고 싶은 분은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실제 마진론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이제 3빌리언 정도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이자율이 지금 비싸기 때문에 싼 걸로 이제 갈아탄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트윗에다가 또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요. When there are macroeconomic risks, it's generally wise to avoid using margin loan on any company. As the stock may move in ways that decoupled from their long-term potential.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시경제 환경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자기의 롱텀 포텐셜이랑 다른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마진론은 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마진론을 쓰지 않겠다, 마진론으로 갈아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또 아니죠. 그래서 it's generally wise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시경제 환경이 안 좋을 때는 마진론 쓰는 거는 피하는 게그 현명한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내가 이 마진론 쓰지 않겠어 라고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이야기는 하진 않은 거죠. 일반적으로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라는 어떤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규모 측면에서 보면은 뭐 마진론으로 바꾸는 방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그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가 뜨면서 이 마진론 안 쓴다고 했다라고 하는데 또 마진론 안 쓴다고 했다라고 100%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generally wise라고 했다는 거죠. 아,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딱히 안 하겠다고 또 이야기는 안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거시경제 환경이 안 좋을 때는 그 주가가 그 기업 포텐셜, 롱텀 포텐셜하고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환경이 안 좋을 때는 마진론 쓰는 건 좋은 방법 아니야. 이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마진론 안 할게라고 이야기는 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 중에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그런 의견을 그런 수준에서 표명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의 그 공매도에 관한 그 기사가 떴는데요. 이 테슬라 공매도 세력들이 아주 올해 이제 큰 이익을 얻었죠. 그러니까 조 단위로 큰 이익을 얻으면서 복수에 성공을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사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올해 2022년에 57%가량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폭락을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올해 그 테슬라 숏셀러들이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11.5빌리언 달러나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거의 60%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빌리언 달러를 공매도를 쳐서 거기에 60% 가까운 수익인 11.5빌리언을 수익을 봤다는 겁니다. 거의 한뭐 13조, 14조 원 가까이 수익을 본 거죠. 그러니까 60% 수익을 본 겁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신났겠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보게 되면 이 테슬라의 숏셀러들이 이런 어떤 테슬라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런 루머들, 부정적인 소식들이 잘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포기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올해는 그 테슬라의 그 주가 폭락이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거기 너무 집중하느라 이 테슬라에는 신경을 이제 못 썼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게 됐는데 그게 아주 그잘 먹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그런 이유로 굉장히 큰 이익을 보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제 걱정을 하려면 걱정이 되죠. 예, 걱정을 하려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세미트럭 딜리버리 이벤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론 머스크가 이미 그 테슬라에 대한 그 시스템을 굉장히 잘 구축을 해놓았고 중요한 이제 의사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테슬 그어이 세미트럭에 인도하게 되는데 이 세미트럭에 그 지금 출시가 되게 되면 실제로 이 업계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발전을 했고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그만큼 테슬라가 좀잘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에 좀 집중하고 있는 측면에 있지만 테슬라에서 또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거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루머들을 이제 많이 퍼뜨리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숏셀러들이 올해 이제 거의 60% 가까이 이익을 봤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경기 침체와 그 자동차 주가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오거나 예상이 될때 일반적으로 그 자동차 회사의 주가는요,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경우 가격이 비싸고요, 고관여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이 고관여 제품이라는 거는 이제 뭘살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살까 말까? 아, 이거 비싼데 사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될까? 내가 지금 이걸 꼭 사야 될까? 하는 식으로 이제 생각과 시간을 많이 쓰는 제품을 이제 고관여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가 오거나 예상이 될 때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그 회사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소비를 제외한 그 값비싼 제품의 수요가 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이 경기 침체의 정점에 달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 경기 침체가 와서 이제 기업이 어떤 위기를 의식을 이제 느끼게 되면 이 대규모 구조조정, 비용 절감, 이 기술 개발 등으로 회사의 생산성이 오히려 이제 높아지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자사주 매입을 할 경우에는 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터 린치가 과거에 이제 자기가 보유하던 주식 중에 이 크라이슬러에 자사주 매입을 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사례인데요. 지금 이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이 크라이슬러와 비슷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피터 린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요, 그 투자자들에게 보상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회사의 미래가 확실하다면 회사 역시 주주처럼 자사에 투자하게 된다. 1987년 10월 20일 주가 폭락을 겪은 후 기업들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발표하자 공포가 극에 달했던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했던 사례도 바로 이러한 심리를 반영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때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1987년 10월 20일 주가가 대폭락을 합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 기업들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발표하니까 이 공포가 아주 극에 달했다가 시장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자사주 매입이 그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매입된 주식이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발행 주식수가 줄어든다. 그 결과 자사주 매입은 주당 순이익의 마술과도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회사가 자사주의 절반을 매입하면 회사의 전체 수익에 변함이 없이도 주당 순이익은 두 배로 뛰게 된다. 원가 절감이나 제품 판매 촉진만으로 이만큼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
자, 그래서 회사가 이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피터 린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마젤란 펀드에서 보유했던 종목 중에 가장 중요한 종목인 크라이슬러는 자사주와 워런트를 매입하여 수익 반등 효과를 보았고, 이로 인해 주가 또한 급등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폭락했던 그런 시기에 이 크라이슬러가 그 자사주와 워런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심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주가 또한 급등했다는 거죠. 그러한 대표적인 예를 이 피터 린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테슬라의 공매도가 가장 극심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테슬라 공매도가 트렌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다만 그 시점은 내년이다라고 해서 그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상황인데 내년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할 때 올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해봤자 오히려 이제 큰 거시 경제의 그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묻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사주를 매입하더라도 이 자사주 매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발휘를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또더큰 어떤 이슈에다 덮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 개선이 되고 이때 롱텀 포텐셜이 좋고 또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것이 가시화될 때 그때 이제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하게 되면 주가가 또 크게 이제 반등하게 되고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이제 발휘되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런 시점을 일론 머스크는 내년 상반기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그 시점을 내년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사회 그 의결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시점을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점이 꼭 이제 내년 상반기가 아니더라도 뭐 올해 말 이제 올해는 거의 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경기 침체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또 연준에서는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 지금 조절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금리 상승을 어느 정도 이제 조절하고 완화되게 된다면 그런 시점에 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50%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익이 높아지고 있어서 EPS가 이제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 주가 상승에 굉장히 좀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극성이고 지금 어떻게든지 이 많은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다 팔고 떠나게끔 하면 주가가 더 폭락을 하겠죠. 그럴수록 더 이익을 얻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런 투심이 어느 순간에 또확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가 공매도 세력들한테는 또 굉장히 위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가 가장 극심한 시기면서 오히려 또 줄어들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롱텀 포텐셜을 보면서 이 주식을 잘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 반등의 시기가 이렇게 머지않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피터 린치가 과거에 이 자사주 매입과 주가 반등에 대한 어떤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자동차 기업의 그 사례를 또 자세히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